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높이 있어서 고개도 아프시고 하실 테지만 저처럼 이제 목 짧고 이제 얼굴 크신 분들 안 계시니까 쳐다보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께 우선 학원에서 진행하게 될 실무 수습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신 거죠. 저도 손해사 정사, 여러분들도 손해사 정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내빈들은 빼겠습니다. 예, 합격생을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이거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네, 손해사 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 수습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물론 경력이 일정 기간 있으신 분들은 실무 수습 안 하셔도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보험사 쪽에 경력이 있어서 실무 수습 안 하고 저는 손해사 정사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사에 계시던 분이 아니시라면 이 실무 수습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이 2차 시험 볼 수 있고 2차 합격하신 분은 반드시 실무 수습을 거쳐야만 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금융감독원에. 그러면 실무 수습은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실무수습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실무수습 대상자는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해서 이렇게 합격자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합격자가 아니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 지금 고개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연료하셔서 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너무 열심히 이거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 실무수습 기간은 법인 손해사정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학원에서도 진행하는데 저희도 원래 학원 이름으로 실무수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보상TV 손해사정법인이라는 곳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후원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실무수습 구성 내용은요. 손해사정 이론 및 실무 강사들을 많이 초빙하세요. 예, 저도 이제 실무수습 강사로 들어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하셨던 그 교수님들 그리고 그 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교수님으로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수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문 작성 지도 및 발표까지도 학원에서 다 여러분들 챙겨드리게 되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커팅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좋고요.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법적 기간이죠. 11월 1일부터 해서 6개월간 실무수습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무수습 개강일은 11월 3일 토요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6개월간 여러분들께 강의 및 실무수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과 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 꼭 참조해 주세요. 예, 여러분 TV 마케팅에도 보죠. 홈페이지 꼭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내용은 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듣고 싶은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있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이런 것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강의지만 저는 자격이 안 돼서 학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거 있으시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실제 현실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보사모라고 해서 학원에서는 보사모 1, 2, 3, 4기에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고 합격하시고 실무수습한 분들에게 각 기수별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1, 2, 3기, 4기까지 나왔고요. 작년도가 4기였죠. 예, 여기서 4기는 사기치다 4기 아니고요. 그냥 1, 2, 3, 4, 4기입니다. 그 4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실무수습 하신 분들이 100% 취업에 성공하고 자격증도 100%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무수습 그냥 넘어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실제 제가 모 회사에 있을 때 제 밑에서 실무수습 받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은 6개월만 채우고 어떻게든지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왔던 직원인데 논문만 3번 빠꾸 맞았습니다. 근데 논문 빠꾸 맞을 때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표현도 죄송해요. 근데 논문 통과 안 됐을 때 금감원에서 누구한테 전화 오느냐? 담당 손해사정사한테 전화 옵니다. 엄청 짜증나요. 욕도 많이 먹어요. 실제로 한 거 맞느냐? 막 이런 거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한 명도 실패한 사람 없고요.
취업하신 것도 보면 보험사부터 보험 자회사인 KC나 삼성생명 서비스나 이런 데 다 취업하셨고요. 독립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100% 저희들이 손해배상 등록을 완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 거 인스티브에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스티비하고 보상TV에서 실무수습 후기를 모집한 걸 좀 안내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1년 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멘트가 살짝 꼬이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작년보다 좀 더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작년보다 늙어서 노안이 좀 더 왔대라는 걸 고려를 안 하시고 PPT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PPT 만드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뵈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1년 나이 먹은 만큼 PPT 글씨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그리고 3기 이렇게 해서 쭉 저희한테 보상 TV를 받으셨던 분들의 후기입니다. 그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희 커리큘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선배님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료하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죠? 학원 홈페이지 가면 각 기수별로 이렇게 하고 또 기수별 모임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보사모 하신 분들은 AS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서 실제 1, 2, 3, 4기 이분들 놓고 AS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 정기적으로 모임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내빈 인사할 텐데 거기 보시면 이 보사모의 임원분들도 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될 거고요. 지금도 꾸준히 모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또 여기 어디 가신다 그랬죠? 네? 아, 충북 옥천에서 또 이렇게 단합대도 한답니다. 예,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보사모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예, 좋은 데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땐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일 시킬 때는 많이 부르시는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땐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살포시 좀 삐지기도 해요. 왜냐면 생긴 것도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걸 좀 밝히는 편인데 맛있는 거에 자꾸 저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러시면 저 살포시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이벤트라는 것은 상품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상품도 받으시고 상금도 받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여기 오신 내빈분들이나 강사님들은 아니 교수님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 예, 이번에 합격하신 분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손해사정도 자격 유무와 관계없어요. 합격자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학원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합격자 에세이 수기를 모집합니다. 인스티비 합격자 에세이 공모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우수작 한 편에 20만 원 준답니다. 저는 하면 안 될까요? 저도 20만 원 탐나는데 예. 우수작 한 편에 10만 원 그리고 전원에게는 3만 원의 상품권을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모하셔서 예. 어려운 살림에 예. 좀 보탬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량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은 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쓰신 분들 보면 그 저희 세대에서 유명한 그 피천득 작가님 수준 뺨치는 그런 우수한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평가는 누가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 아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면서 예 이렇게 로그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저같이 이제 노안 오신 분들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뭐 아니신 것처럼 눈 껌뻑껌뻑 하시는데 좀 있으면 노안 아니 이미 노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조금 오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제 나날이 틀려져요. 여기 응모하기 클릭하셔가지고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로 올리시면 돼요. 첨부 파일로 올리셔서 내용 작성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수기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티비 합격자 등록을 딱 하시기만 하셔도 상품권 1만 원도 딱 증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상품권 외에도 이렇게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응모하시면 좋고요. 저는 그 푼돈 벌어보고자 그 한국 리서치 패널로서 이렇게 8분씩 클릭해도 4천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만 원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 중 모든 합격자분들께 선물을 쏩니다.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신청까지 하시면 돈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한국 그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패널로 등록하면 설문조사 해가지고서 이렇게 할 때마다 돈 주는데, 8분 뭐 이렇게 해도 거기 4,000원 겨우 주거든요. 주로 800원, 1,500원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시간 안 투자 안 하고도 클릭 한 번에 그냥 만 원이 생긴다는 좋은 정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원에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참석을 해주십시오. 왜냐?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것도 한 번씩 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길도 좀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또는 여러분 앞에 계신 합격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해야 할 합격자, 같이 축하받을 동료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합격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장점이 생기네요. 이걸 다 했는데도 시간이 땡겨졌습니다. 여러분 밥 빨리 먹게 해드리려고. 네, 좋죠? 저거 딱 보기만 해도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아직까진 그림의 떡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하는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그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신청자도 많고 또 보험회사 인사 담당분들도 서로 오신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그 많이 절제를 했는데도 인원이 지금 너무 오버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 지금 할 거고요. 여러분 그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그 인스티비 교수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 수고했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박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까 뭐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엄청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요즘 그 취업 뭐 그런 시즌인가 봐요. 보험회사나 이런 담당자분들이 그래서 뭐 몇 군데에서는 너무 급하게 한 바람에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DGB 생명의 엄상호 차장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서 생명 노종민 차장님 지금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A플러스 안철홍 상무님 또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TSA 손해사정 이봉균 전무님 지금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보생명 KCA 고두희 파트장님 또 오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스카 손해사정 이준호 인사팀장님이 또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시중 또 사무총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보사모 지금 임원분들 취업하거나 개업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배님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모두 모두 이 바쁜데 와준 그 귀분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식사 끝나면 식사 뷔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살포시 삐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성도 안 나오고 박소리도 작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성은 없으신 걸로 봐서 원장님이 못하신 걸로. 예, 원장님의 축하가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성이 없었던 걸로.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을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들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 2차 대인실무 강의하셨던 우리 김영길 교수님, 작년에 내가 멘트가 너무 길지 않았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은 시간이 조금 되니까 조금 더 기셔도 될 것 같지만, 예, 적당한 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일단 2018년 손해상사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인스TV로 옮겼거든요. 로이저 보험학원에 있다가. 그래서 아직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스TV에서 자동차 보험 과목을 맡고 있는 김영길 강사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도 수험 생활을 2003년도에 한번 하고 또 2014년도 1회 때 수험 생활을 해봤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걸어온 길, 그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 고생한 보람을 이제 오늘 만끽하시고 시작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격증이 뭐 또 합격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자그마한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자격증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크게 바꿔줄지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자격증을 토대로 정말 꿈을 다 이루어 가시고요. 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강사 수기를 쓴 거 알고 계십니까? 합격 후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강사 후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강사 후기를 썼습니다. 쓰게 된 계기는 제 강의를 들은 수험생과 약속을 했어요. 첫 모의고사 채점을 하고 나서 총점 기준으로 5점을 맞으신 우리 수험생을 보고 야, 이 사람을 합격시킬 수 있을까? 본인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답안지를 보고 이제 제가 수험생과 약속을 했습니다. 꼭 합격시켜 줄 테니까 합격하면 너는 합격 수기를 써라. 나는 강의 후기를 쓰겠다 해서 합격하셨습니다. 정말 합격하셨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정말 축하드리고 저한테 강의 듣지 않은 또 다른 우리 수험생분들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진짜 많이 짧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역시 이 학원에서 올해 최초 강의하신 분이시죠. 예, 신체 2차 책임 근제 강의하셨던 김지훈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신체 2차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저 이런 거 준비하라고 전혀 지금 멘트를 못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불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저도 올해 이제 인스에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이 아닌 또 이제 김강준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제 수업 듣고 합격해줘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같은 손해사정사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손해사정사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게 맞겠네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수습 기간이 지나면 이제 사정사님이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손해사정 업계의 발전과 그리고 각자의 그 손해사정사로서의 미래에 화이팅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진행은 접니다. 원장님께 마이크 드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노래하시라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네. 저는 이분의 멘트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하실 때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체 2차 대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세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면에요. 그냥 미소가 만개하셨어요. 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쑥스러워하시게. 예. 예, 일단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우리 얼굴들 잘 못 뵀어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인스TV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저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인연이 됐던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합격하신 후에 그 합격자 발표 후에 많은 분들께서 전화 및 문자로 저한테 이제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합격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손해사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스TV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좀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보험사로의 취업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취업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실무 수습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실무 경험을 공짜로 그것도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쌓을 수 있겠죠. 반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무 수습이라는 작은 언덕을 넘어서 영업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한 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법 또 개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청기누설을 하는 거죠. 예. 자, 뭐냐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손해사정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과 요령, 무형의 솔루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강의만큼이나 말씀은 참 청산해주세요. 원장님, 내년에는 한번 우리 박 교수님을 이 자리에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지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 말빨로 해도 저랑 비슷하지 않으실까? 네, 은근히 견제해봅니다. 견제예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께 축하 말씀 전해주실 교수님은요. 무게 엄청 잡고 계신 분 계십니다. 실제도 아마 교수님들 중에서 최고의 중량을 자랑하지 않으실까? 기분 나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 저만큼 저와 친분이 있으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용우 교수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분께서 제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서 내일 형사고발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술을 먹어서 좀 배가 나와서 아침에 몸무게 쟀더니 0.1톤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몸무게로서의 또 어떤 인격의 또 폄하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있다고 하니까 아마 검찰청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 검찰 문제는 제가 내일 해결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 그 합격을 진심으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앞으로 건승을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박세원 교수님이 그 뭐 제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말을 좀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신 게 뭐예요? 손해사정사 시험을 본 건 맞죠. 근데 손해사정사라는 건 약간 이제 구체적인 거고 보험 전문인 시험을 보신 거거든요. 이제 전문인의 첫 발을 들어서서 이제 앞으로 나갈 진짜 말 그대로 진정한 전문인이 되냐 마냐의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습은 대부분 다 거치실 거거든요. 거치시게 되면 이제 전문인으로서 누구한테든 감독원이 됐든 금융기가 됐든 제3자가 됐든 전문인으로서 당당한 발언이 됐든 위치가 됐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생명보험 업계에 있다 보니까 3종을 먼저 취득을 한 이후에 등록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고 그다음 이제 4종을 먼저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3종을 갖다 합격을 한 이후에 시험 보기 이전에 공부했던 거 10배 이상을 더 공부를 해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요. 4종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4종 업무를 갖다 자격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많은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쉽게 취득을 했지만 그 취득한 그 정보만 가지고서 실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약관도 반복해서 봐야 되고 판례도 봐야 되고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의학의 변천도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전문인이 된다면 보험회사에 들어갔든 개인 업무를 하든 간에 누구한테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 당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즘 업계에서 많이 흔들리는 뭐 이상한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손해사정 업계에도 전문인이 안 되고 영업면이 되거나 기타 어떤 그 부수적인 인물이 되면 어렵게 딴 자격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준비한 이 자격이 거의 쓰레기는 아니겠죠. 일단 뭐 거의 휴지에 비슷한 그런 자격이 되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전문가가 돼 있으면 고가에 진짜 말 그대로 액자 걸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누구든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분들은 선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전문가 돼 있으면 누구한테든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당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 미치면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려고 하면은 큰 난관에 많이 부딪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오늘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 나서 이제 막 아직까지 이렇게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초론치를 이건 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발전에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런 날개를 갖다 좀 더 이렇게 보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새 출발 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활동하시면 어느 업계가 됐든 보험회사로 가시든 아니면 서베이 업무를 하시든 독립 업무를 하시든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정말 존중받는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당분간은 이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저 교수님께서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그죠? 팩트를 얘기한 걸 가지고 협박을 하셨기 때문에 받고소가 가능하다는 거. 네. 일어나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저도 소개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달리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저는 여러분들 또 이제 실무에서 파시게 되면 그때도 뵙기로 하고요. 예. 저는 그냥 정세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축하드려요.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저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심입니다. 혹시 저희 학교 후배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신고 좀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니까. 예, 저 홍익대학교 금융공학과 나왔거든요. 혹시 거기 출신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용히 좀 와서 네,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내빈분들 간단하게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손해사정사회죠.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시중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 여러분들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보사모 1기부터 4기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어나서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기에 서유리 선배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네, 그다음 1기에 김재원 선배님 오셨나요? 역시 안 오셨군요. 네, 저 진행하시는 분들 안 오신 분 좀 빼주세요. 네, 식탁 빼주시고 이름표 빼주세요. 축하해주러 네. 오기로 약속했던 선배님들이 아직 퇴근을 못해서 예. 가끔씩은 이 손해 사정사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드리고요. 네, 2기에 이재우 선배님 오셨습니다. 네. 네, 3기의 회장님이시죠? 보사모 예, 임원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까 와는 거 봤는데 전화 받으러 가셨네. 아, 왜냐면요 이 손해사정 업무가 이제 특히 독립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사무실이에요. 내가 온 거 분명히 봤거든요 아까. 아. 네, 3기의 김봉록 사장사님 오셨습니다. 네, 3기의 김선식 손해사정사님 오셨습니다. 네, 작년에 합격하신 따뜻한 분이십니다. 4기의 조성희 사장사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연식과 합격하는 횟수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합격은 공부 열심히 한 순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일부러 좀 내빈 인사나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진행해보니까 요 시간이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한 5분에서 10분 내로 좀 잘라주십시오 하는데도 하실 말씀들이 많으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취업 설명회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PPT가 이어질 텐데요.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좀 빨리 땡겼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직 도착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정해진 식순에 따라서 제일 먼저 A플러스의 안철홍 상무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설명회 있겠습니다. 이분은 안철홍 상무님은요 A플러스의 손해사정에서 진짜 본부장을 담당하고 본부장직을 겸임직하고 이제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 왜 이렇게 꼬이죠 선배님? 아, 전직자 선배님이신데 큰일 났네요. 저 이제 끝나고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용우 선배님이나 뭐 우리 안철홍 상무님한테 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플러스 손해사정 회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철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보험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문인 시험 자격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실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소도에 그 설명했다시피 독립 손해사정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손해사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다음.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그 창립된 회사이고요.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은 고객 성김, 인재 육성, 그리고 윤리 경영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글로벌 종합 심사 회사로 이제 가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그 모든 조사자들 분들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 회사의 CEO께서는 손해사정사로서의 그 미션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말 그대로 여기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건전한 보험 문화 조성이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섰던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4월 달에 저희 회사는 그 A플러스 에셋이라고 하는 GA 쪽에서 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손해사정 회사를 계열사로 창립을 해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의 그 연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달에 창립이 되어서 손해보험사, 또 생명보험사, 공제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을 해왔고요. 2017년 11월달에 저희가 이제 A플러스 그룹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된 뒤로 저희들이 그 독자 생존을 좀 하고 있고요. 2018년 6월달에 AI 생명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17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공제사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그 1본부 8팀, 전국에 15개 사무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조직도 지점 배치도는 지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는 다 있고요. 지금 지방 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1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원 현황입니다. 총 임직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 현장 조사 인력으로는 팀장 8명을 포함해서 조사자 58명입니다. 총 66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영남권이 20명을 넘고요. 강원, 충청, 호남권에서 총 66명입니다. 저희 당사의 그 조사 인력 그 현황 중에서 손사 경력을 보게 되면 2년 미만 14명, 다음에 5년 미만 18명, 5년 10년 사이에 25명, 10년 이상 9명 이렇게 골고루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협력 고객사입니다. 소대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생보사 그리고 1개의 공제사, 9개의 손보사와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니뭐니 해도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손해사정 법인에서는 대부분 이제 빅3를 제외하고는 다 성과급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지급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 업무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업무를 한 3개월 정도 육성이 되면은 스스로 눈이 떠지게 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성과급 제도에서는 충분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손해사정 법인 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가 기본급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기본급 제도를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사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우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조사자들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처음 취득하게 되면은 한 200만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자격수당은 이제 여러분도 6개월 정도 끝나고 실습이 끝나면은 수당을 동일하게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는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퇴직금 다음에 4대 보험은 전 직원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삼성화재에 지금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서 그 조사자들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저도 우수한 조사자를 선출해서 해외 연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회사가 창립된 지가 한 7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있고 그 큰 규모는 아니지만 비록 작은 회사지만 조사에 대한 실력, 그다음에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8명의 팀장이 있지만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부서원들 교육시키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조사 업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그래도 조사를 충실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에 노크를 해주시면 언제든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건데 자꾸 가져가시려고 하시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철웅 상무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스카 손해사정법인이죠. 네, 다스카 손해사정주식회의 이준호 팀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회사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취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카 손해사정 기획관리팀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예, 우선 그 40일에 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를 드리고 뭐 재물, 신체, 차량 할 거 없이 다 합격을 하셨을 텐데 어려운 시험 합격 그러니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스티비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여기 있는 손해사정사 합격자 여러분을 이제 회사에 모시고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다스카 손해사정은 1984년 1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는 이제 35년 차 이제 좀 오래된 손해사정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대표자 명은 이제 유상길 대표 있으시고요. 이제 소재지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용산구 남영역 1호선 남영역 앞에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이제 저희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종업 원수는 한 450명 정도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뭐 경영 이념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 만족, 인력 중시, 윤리 경영, 전문화 이렇게. 저희 경영 이념을 갖고 회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혁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4년 1월에 이제 대한 검사정이라는 이제 검정 회사로 이제 손해사정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1종, 3종, 4종 업무에 대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뭐 손해사정 현장 조사 업무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면 심사 보험금 서면 심사 업무도 저희가 원수사 뭐 거래 보험사라든가 공제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사업 영역입니다. 재물 손해사정, 신체 손해사정, 차량 손해사정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발생된 해외 클레임까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해외에 있는 뭐 중국의 CIPC, PICC, 중국 보험사라든가 일본의 미쓰이 보험사와도 업무 제휴가 맺어 있어서 해당 이제 보험회사 가입 뭐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가 한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저희 다스카 손해사정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뭐 계약상 확인 적부 업무라든가 또 위험 실사 업무 그리고 법원 간 감정권, 물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클레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크로포드 앤 컴퍼니라고 이제 미국 애틀랜타 소재의 이제 회사 전 세계 규모의 회사와 이제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서 전 세계 이제 70개국 800개 도시에서 발생된 클레임 뭐 이제 예를 든다 하면 한국인이 뭐 해외 여행을 가서 발생된 사고가 해외에서 났다 하면 저희가 이제 크로포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손해사정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쪽에는 상하이 다이나프로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가 제휴가 되어 있고 일본에는 손포 리서치와 이제 업무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 유수의 이제 손해사정 업체와 업무 제휴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조직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5개 사업부
총 이제 재물배상 임보험 신체 업무를 하는 임보험 업무까지 해서 전국 지점은 이제 15개 지점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심사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생보, 손보, 공제사의 심사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거래사 현황인데요. 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12개 회사와 거래가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농협생명을 비롯한 5개사, 그리고 공제사 경우에는 MG새마을금고를 비롯한 8개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 업무가 단순히 이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 뭐 국가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든가 국가기관과도 저희가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교육시설 재난공제라든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상공인시장공제진흥공단, 뭐 한국산업환경산업기술원, 뭐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과도 저희가 그 손해보험 업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전체 인력 현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인력은 한 45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재물, 여기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물 배상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 인력은 약 131명 정도 되고 있고 임보험 상해 질병 신체 손해사정을 맡고 있는 인력들은 약 91명 정도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서면 심사를 하고 있는 인력들도 한 190명 정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전국 지점 현황인데요. 네.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제주 지점까지 1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점 세부 현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보험업법에도 이제 써 있듯이 손해사정 업무 외에 이제 전문 의학 지식이라든가 법률 지식이 필요했을 땐 외부에 이제 이런 지식을 또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 쪽 네트워크 인력과 법률 쪽 네트워크 인력 현황입니다. 예, 저희 회사의 또 특장점이 또 모든 손해사정 회사나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도 이제 보유하고 있겠지만 SIU 조직이라고 해서 보험 범죄를 좀 특화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인력들이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전직 경찰 인력들이 또 이제 SIU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뭐 역선택이라든가 보험 모랄 범죄를 이제 적발하는데 저희도 좀 힘쏟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사의 이제 복리후생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 저기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A+도 되게 좋은 복지를 갖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 이제 전 직원들에게 뭐 이제 좀 지원을 하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수 직원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우수 직원 포상을 한다던가 이제 뭐 연에 한 번 정도는 우수 직원 이제 선정을 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던가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크로포드 앤 컴퍼니와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크로포드 쪽으로 저희가 해외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취득은 다 하셨겠지만 저희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던가 보험 전문인과 관련된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복리후생을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기 근속자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복리후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인데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손해정사와도 주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한 2012년에 저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때 뭐 선진 손해정 내용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이제 각 보험사마다 뭐 담당 클레임 저기 실무를 하신 분들도 초빙을 해서 이러한 뭐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선진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 조금 자랑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뭐 저희가 뭐 흔히 이제 발생되는 클레임 업무를 주로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나 뭐 이런 이슈가 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클레임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난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적 배상금 산정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평창에서 이제 올림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내에도 저희 손해아정 업체 직원 다스카 손해아정이 평창으로 파견을 나가서 발생된 뭐 배상 재물 인본 클레임을 성공적으로 업무를 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어찌됐건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아정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닌데, 어찌됐건 합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이렇게 간략히 좀 드렸는데, 손해아정 업무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손해아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본인이 좀 진취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으시다면 항상 저희 회사에 대한 길은 열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그리고 뭐 인크루트, 리크루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저기 입사 지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여기 쓰신 전문된 손해정사 여러분들을 항상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거로서 저희 다스카 손해정의 그 회사 소개 취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이준호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팀장님 내년에는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다음에 기다리시는 팀은 이렇게 되면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담을 좀 드리려고요. 시간이 조금 늘어졌죠.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씨였죠? 네, 수고해주신 파트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얼굴은 이만한데 이렇게 다들 저를 못 보시고 저쪽에 갖다 주실지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TSA 손해사정에서 오셨습니다. 이봉균 전무님 큰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TSA 이봉균 전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하신 그 손해사정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TSA 상해 손해사정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전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올 때 저는 오늘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오면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걸 또 띄워놔가지고 예, 준비가 좀 덜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그 사장님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삼성생명 부사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SIS 손해사정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삼성에서 만든 그 자회사가 삼성조사서비스 주식회사 SIS인데, 거기 사장님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은 마찬가지로 거기 SIS에서 업무 지원 실장 하시고, 지금 신체라고 했는데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무님 계시고, 저는 그
메리츠하고 흥국 화재에서 본부장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이제 이쪽 보상 쪽 본부장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설립을 했고 현재 2018년 현재 전국의 21개 사무소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그 인원은 399명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저희 고객사는 지금 그 1종, 4종을 지금 하고 있고 20개사, 그 다음 실손심사 지금 저기 5개사, 또 5개사 10개, 방문적부 11개사, 전화적부 9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고객사와 지금도 계속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는 처음에 이제 인보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면 심사 입력을 최근에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저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보험 4종도 1종도 저희가 다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는 그 임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무진이고 임원이라고 해봐야 이제 저기 사장님, 부사장님, 그 다음에 저하고 마케팅 딱 4명 임원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실무선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여 체계는 그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손사업계는 다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그 교수분이 말씀하셨는데 손사업무는 자격증을 딴 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출발선에 서신 거고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어느 회사에서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보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무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가고 저희 회사 있습니다. 실제 1,000만 원 넘게 벌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0만 원 벌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벌어온 만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는 그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도 그렇고 이 업계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뭐 저희가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들여다가 교육 열심히 시켜서 퍼포먼스 내는 게 회사의 발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무 역량 교육을 세 번째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국가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뒤에 좀 복지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뭐 안 하고 넘어갈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국가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1,600만 원이 나가고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3,000만 원 나가는 제도를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뭐 열심히 하시. 다음. 네.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장이 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28억입니다. 28억인데 종업원이 8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87%가 참여하고 있고 손사업계에서 자본금 28억이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인력도 저희가 400명을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굉장히 지금 본격적으로 커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온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굉장히 그 업무를 배우는데 유리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해사정업체에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취업 설명이 들었고요. 네, 이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실제 여기 아마 오늘 소개 오신 분들이 한동안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손해사정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보험회사의 차장님들 모시고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미래셋에서 오신 노종민 차장님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합격드린 거지 침식 축하드리고요. 원래 인사팀에서 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그래도 신체 쪽 생명보험 쪽으로는 제가 한 18년 정도 심사나 조사나 SIU나 특별조사팀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일단 축하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왔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화재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생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미래셋 노종민 차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연락받은 거로는 지금 저기 가산역에 6분 출구 나오셔서 열심히 뛰어오고 계시다는데 그분이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분은 이따가 건배제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별로 멘트도 안 주시고 즉석에서 멘트 하시라는 원장님 조금 잔인하시죠? 네. 그래도 멘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MC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진행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신지 내년에는 제가 출장 사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여기 계신 교수님과 원장님 그리고 합격자 대표분들이 케이크 커팅식 있겠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주시고요. 칼 들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합격할 때는 이런 거 안 해주셔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먼저 촛불을 끄는 행사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밀가루 살짝 뿌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발짝씩 앞으로 다가오셔서 네, 힘껏 불어주십시오. 저기 초 다시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렇게 함성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커팅할 때는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은 경쟁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합격하신 축하받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만큼은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경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즐기셔도 되니까 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좀 끊었으니까 칼로시고요. 네네. 예,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저기 잠깐만요. 제가 누가 제일 잘생겼나 보고 여기 염 합격자님 잠깐만 앞으로 앞으로 서세요. 제가 잘생겨서 부른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있다라면 이런 얼굴 갖고 한 1년만 살아봤으면 예, 얼굴도 작으신 것 같고 저보다 예, 보통인보단 커요. 네, 여기 한번 제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체 합격생 염영선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저한테 뭐 진짜 뭐 갑자기 이렇게 주셔가지고 당혹스러운데 정말 다들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여기 인스티비 정말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저희를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예,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즐기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전에 저기 약속 없이 시켰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원장님이 이런 거 안 주십니다. 예, 그리고 억울하시면 내년에 사회 보세요. 예, 다른 분의 후배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